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라는 말을 하죠.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말은 모르는 게 없고 못 하시는 게 없다 이 말인데, 천지창조는 전지전능하다 그렇게 말을 할수 있지만, 인간에 대해서는 전지는 해도 전능하지는 못해요. 아담이 타락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계셨거든요. 하나님 안 계신데 그렇게 한게 아니고, 가인을 죽이는 현장에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. 인간들이 행위를 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계셨어요. 그런데 그 인간들의 마음에 흐름을 놓고는 속수무책이었어요. 참 이상하잖아요.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한것 보면 안 따먹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. 안 따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따먹는 현장에 계시면서 왜 관둬요? 그게 인간 스스로, 인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. 미완성한 자기의 마음을 완성시켜야 되는 책임이 인간 스스로 있단 말이야.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? 내가 나에 대해서 전능해야 돼요. 자, 보세요. 내 감정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게 있습니까? 내가 남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 마음을 내가 몰라요. 저 사람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. 자, 어떤 사람이 울고 있다 그러면 저 사람 왜 우는지 알 수가 없어요. 저 사람들 둘이 막 싸운다. 화가 나 있다 그러면 저왜 저렇게 싸우나? 이유를 모르죠. 그렇죠? 남의 감정은 내가 몰라요. 설명을 해도 잘 몰라요. 그런데 내 감정은 어때요? 슬프다, 괴롭다, 억울하다, 분하다, 화가 난다, 기쁘다. 이런 모든 감정을 자기 감정이 왜 그런지를 알아요, 몰라요? 알지요. 100% 알지요. 내 감정에 대해서 전지예요, 전지. 모르는 게 없어요. 내 감정에 대해서 전지한데 그 감정을 주관하는 것은 무능하다 이 말이야. 내가 나를 주관해야 될게딱두 가지거든요. 감정과 욕망. 그두 가지를 주관해야 되거든. 그두 가지에 대해서 마음이 일어나는 거는 100% 알아요. 모르는 게 없어요. 그러니까 내가 뭘 하면서도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걸 알지요. 내가 아는 내 감정, 100% 아는 그 감정을 내가 주관할 때, 내 자신에 대해서 전지전능해야 된다, 이 말이야. 그게 하나님의 전지전능이에요. 아담이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. 따먹으면 죽는다 하는 거 알았잖아요. 따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았어. 따먹으면서도 이 따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. 그 감정을 알았단 말이야, 벌써.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. 죽을 줄 모르고 먹고 보니까 죽었다 그런 게 어딨어. 알고 했지.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이 죽이면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. 도둑놈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죠.
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걸다 알아요. 그렇죠? 나쁜 짓 하는 아이들이 나쁜 짓 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걸 알아요, 몰라요? 안단 말이야. 제 감정에 대해서 전지예요, 전지. 모르는 게 없다. 그 감정을 주관할 때 전지 전능해진단 말이에요. 자기 자신에 대해서. 그게 하나님의 전지 전능이에요. 하나님의 전지 전능은 내게서 실현되는 거야, 내게서.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는 데 대해서는 전지하실지 모르지만은 내 감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무능하신 거야. 타락이 뭐예요? 타락이. 전지 무능해졌단 말이야. 타락 하나 안 하나 내 감정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. 정확하게 알아. 이거 어떤 감정이다. 왜 불편하다, 왜 부끄럽다, 왜 괴롭다, 왜 노엽다, 왜 슬프다. 자기 감정의 뿌리를 정확하게 안다니까. 타락 하나 안 하나. 그런데 그 감정을 다스리는 거는 무능하다 이 말이야. 분노를 못 다스리고, 흥분을 못 다스리고, 욕망을 못 다스리고.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인간에게 오면 나를 통해서 실현되는 거다 이 말이야. 그런데 나는 어떻다고? 전지무능하다 이 말이야. 전지무능. 알긴 아는데 주관이 안 된다. 알긴 아는데 내가 다스리지질 않는다.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런 과제를 줬나? 그걸 인간 책임담이라 그러잖아요. 왜 그런 과제를 줬나? 왜 인간에게만 그걸 줬단 말이야? 만물은 그런 게 없어. 만물은 창조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서 자기들 스스로 잘 완성해 가요. 만물이 타락했단 말 있어요? 만물이 범죄했단 말 있어? 만물이 소가 사기쳤다는 말 있어? 그럼 그 자체가 그냥 완성돼 가. 그런데 인간에게만 왜 네게 전지전능해야 된다? 내 전지전능이 내게 그대로 실현되어야 된다라는 하나님도 창조 못하는 내 마음을 왜 내가 창조해야 되나?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나너 되고 너나 되자 이 말이야. 너 하나님 돼야 된다 이 말이죠. 나너 되고 너나 되자 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. 사람이 하나님 되고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것.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? 나 사람 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다. 사람의 실체가 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, 인간의 소원은 뭐예요? 신이 되는 게 인간의 소원이란 말이야. 그러니까 제가 대단하다 하면 다 자기를 신성시 하잖아. 높은 사람은 다 자기를 신성시해.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는 게 뭐냐? 외적으로는 천지를 창조한 게 전지전능이에요. 이 만물을, 우주를 창조한 게 전지전능인데, 내적으로 하나님이 전지전능인 게 뭐냐? 원수의 자식을 품고 구원섭리를 하시는 게 당신의 전능이라는 게 전능. 원수의 자식을 그걸 품고 구원하는 게 예수님의 전지전능이 뭐냐? 예수님의 전지전능을 뭐 병자 나수고 뭐 그걸 전지전능이라 생각해. 그건 절에도 있어요. 점쟁이도 그걸 해요. 대학병원에 의사들이 훨씬 더 많이 해요. 병 나수는 거. 예수님의 전지전능이 뭐냐? 자기를 100% 자기 감정을 아는데 그 감정을 100% 다스렸다 이거 주관했단 말이야. 내게 전능했단 말이야. 내게. 나를 죽이는 원수를 두고도 내 감정이 주관받지 않았단 말이야. 내 감정을 다스렸단 말이에요.
원수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어. 자기에게 전지전능했다는 거야. 자기에게. 그게 예수님의 전능성이고 전지성이라는 거야. 그래서 하나님 됐다는 거예요. 너 나 됐다. 너자 나자. 하나님이. 예수야, 너자 나자 됐다 이 말이야. 나도 원수를 품고 지금까지 구원섭리해왔고 너는 원수를 앞에 두고도 원수지 안 하는구나. 원수에 대한 감정이 일어나는데 그걸 주관하는구나. 감정을 주관하고 욕망을 주관해. 자기에 대한 주관성을 완전히 찾은 나에 대한 전지전능을 이루신 예수다 이 말이야. 그분이 메시아예요. 여러분은 어때요? 원수를 앞에 두고 감정이 주관됩니까? 조금만 감정이 상해도 얼굴이 탁 굳어져 버리잖아요. 내 감정에 대해서 전지무능하다 이 말이야. 전지는 한데 모르는 거는 분명히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능하다. 전지무능하다. 인간의 완성이라는 게 내 감정과 욕망에 대해서 전지전능해지는 거예요. 그 전지전능해질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내가 실현하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너자 나자, 나 너 되고 너 나 된다.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.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. 모양 닮았다고 형상이냐. 모양 닮은 게 형상이면 저 마네킹도 형상이지. 마네킹도 꼭 사람 같잖아. 백화점 가가지고 이 돌아서다 마네킹이 서 있는데 사람이라고 깜짝 놀랄 때 있잖아.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속성을 놓고 말하는 거지.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서 전지전능하려고 그래요. 타인에 대해서.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통치하고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고 그래서 그걸 사람들을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거야. 그런 권력자들, 통치자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무지무능하다는 거야. 그래서 그 불쌍한 영혼이라는 그런 영혼들은 황제가 화려하지만 영혼은 불쌍한 영혼이라는 거야. 자기 자신에게 무지무능하다.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신하고 도망갈 때는 전지무능했어. 아, 선생님 불신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. 아이, 도망가면 안 되는데 이걸 알아. 이걸 아는데 도망가서. 왜? 내 감정을 주관 못했어. 내 두려움을 주관 못했어. 그러니까 전지했는데 무능했다 이 말이야.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? 순교를 했어요. 자기 자신에게 전지전능했어요.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? 이 세상에.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?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하면서 갈 수 있는 게 뭐냐? 자기를 주관했다. 목숨에 대한 자기의 애착까지도 다 버렸다. 전지전능했다 이 말이야. 메시아를 두고 예수님 재림주 이런 메시아를 두고 일을 놓고 전지전능인 줄 알아요. 일을 놓고 뭔 일을 하는데 뭘 아는데 예. 무슨 상황을 아는 것에 대해서 다 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. 아니야.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지전능하다는 거야. 분노해야 될 자리에 분노하지 않고 자기를 전능, 자기를 주관하는 능력이다. 원수시해야 될 자리에서 원수를 앞에 두고도 내 감정을 다 다스려서 사랑의 마음이 흘러나올 수 있는 마음. 자기에 대해서 전능이라는 거야.
전지무능입니까? 전지전능입니까? 다 전지무능하죠. 우리가 다 전지무능해요. 타락해도 자기에 대해서 다 알아. 자기 감정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? 다 알아요. 다 아는데 그 감정에 대해서 무능하다. 신앙이 뭐냐? 진리를 배우고 기도를 한다는 게 뭐냐? 도를 닦는다는 게 뭐냐? 나에 대해서 능력을 갖는 거예요. 무슨 능력? 내 감정과 내 욕망에 대한 주인이 되는 것, 주관할 수 있는, 나를 주관할 수 있는 능력. 내가 내게 전능해야 된다. 전지전능해야 된다.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인간에게는, 인간에게 내가 실현해야 되는 거야. 아담이 자기가 실현해야 된다는 거야. 그래서 타락하는 아담 앞에 전지했지만은 무능했다는 거야, 하나님이. 어쩔 수 없다는 거야, 하나님도. 아버지가 대학 교수라고 해서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시험 치는 아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?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. 다 그 문제를 알지만은 손끝 하나 댈 수 없어요. 그냥 지켜만 봐야 돼. 결과만 가지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거예요. 아버지가 내가 대신 해줄게. 그게 어떻게, 어딨어? 아, 내가 대신 밥 먹어줄게. 내가 대신 숨 쉬어줄게. 그런 게 어딨어요? 생명의 대신자가 어딨어? 무지, 전지 무능에서 전지 전능으로 가야 할 나다. 메시아는 전지 전능으로 가셨다. 제자들은 전지 무능에서 전지 전능으로 갔다. 그래서 순교자가 되어서 역사에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.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내게서 실현되어야 됩니다. 마치겠습니다.